자, 30분, 40분 정도면 끝나요. 예, 뒤에 얼마 안 돼요. 이거 지적 보면 양 얼마 안 되니까. 24번 나가 차량가 저번에? 네. 예, 등록 전환 모드로 보도록 하죠. 자, 등록 전환이란 저희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지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예? 이런, 확기냥. 자, 등록 전환 대상 토지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등록 전환은 대상 토지가 중요한데, 대상을 둘로 세분해서 지목위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지목 변경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지목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산지관리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통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이 생겼다거나 또는 건축물의 사용 검사 등을 통해서 토지 용도가 바뀌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목이 안 바뀌는 경우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서 나머지 토지를 계속해서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채로도 등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의 경우는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지만 지목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채로도 가능하고, 세 번째가 도시, 군, 관리, 계획선을 통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도 가능한데, 오늘 민방이 하나요? 아, 그럼 하고 가도 되겠네요. 어제 움직이지 못하니까. 잘 됐네요. 자, 이런 대상이 있을 경우에, 요 중요한 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요 세 가지 지목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게도 요걸 내고 들어오는 겁니다. 요거 반드시 남겨놓고 넘어갈 부분이고, 이런 사정이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 의무적으로 60일 안에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며, 집은 어떻게 부여하더라? 집안은 인접지 본번의 부번이 원칙이고, 측량 실시하나요? 네, 그럼 측량을 통해서 토지의 경계를 정하고 토지의 좌표를 정하고 면적을 정하는데, 면적을 정하면서 면적의 허용 5차를 중심으로 5차 이내가 있고 5차 초과하는 경우 있더라. 이내 어떻게 하신다고 배웠고, 이때는 등록 전환 될 면적으로 가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고, 이 등록전환 면적이라는 것은 요거는 측량 후의 면적이에요, 임야대장 면적이에요? 측량 후의 면적이라고 배웠지 임야대장 면적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등록전환 측량 하나요? 측량하죠? 그럼 등록전환될 면적이라는 것은 이 면적은 측량을 실시한 후의 면적을 의미하는 거지 임야대장 면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 측량 후의 면적을 다른 말로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초과하는 경우는 임야대장의 면적하고 임야도의 경계는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앞서 우리 면적 배울 때 배운 게 있으니까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내게 되면 주로 내는 것은 요 면적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기하고 요 대상 토지 어떻게 분리할 줄 아느냐, 이걸 내는 게 요 두 개예요. 요 두 개 분리하시면 문제 맞춥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 문제 보게 되면 기출 문제가 다음 면에 보게 되면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오는데, 1번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등록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 맞고요. 두 번째,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원칙이 지목이 바뀌는 게 원칙이니까 맞고. 세 번째,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맞고요. 네 번째,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할 면적의 차이가 5차 허용범위 이내의 경우에는 임야대장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게 틀렸죠? 임야대장 면적이 아니라 등록 전환될 면적을 결정하기 때문에 4번 잘못된 말이고, 5번이 지적소관청은 등록 전환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 표시 변경하라는 길을 촉탁해야 한다.
맞았네요. 촉탁하는 것은 신규 등록 빼고 촉탁은 다 들어갑니다. 자, 이번의 경우는 임야대장 등록지 토지를 토지대장 등록지 토지로 옮겨 등록하는 등록 전환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대 경계는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정정한다. 이 신청할 게 아니라 직권 정정할 사유니까 1번은 틀린 말이고요. 2번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징업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신청 대상이 된다. 이게 두 번째 사유 지목, 아, 이거 첫 번째네요. 대부분 토지. 네, 두 번째 경우는, 세 번째 경우는 임야 소유자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 측량을 의뢰해야 한다. 측량 반드시 하는 거 맞나요? 반드시란 말 들으면 헷갈리지 마시고 측량 안 하는 거 두 개밖에 없다고 배웠습니다.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측량 반드시 들어가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토지는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다. 맞고 원칙 지목이 바뀌는 게 원칙이니까 맞고요. 5번이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 전환 대상 토지는 기등록된 인접 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한다. 맞았네요. 틀린 것은 1번인데 4개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대상 땅을 알고 있느냐 이거하고 면적 어떻게 처리하면 이거 4개 돼 있어요. 이거 2개 잡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번의 합병. 합병이란 정의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는 게 합병인데 합병한다는 얘기는 측량을 실시하지는 않아요. 측량을 하지 않지만 이제 합병한 요건을 갖췄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요건이다 보니까 10가지를 통과해야 합병할 수 있게 됩니다. 10가지 중 6번째는 6가지는 쉬워요. 다음에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합병할 수 없다 해서 1번의 경우는 지번부여지역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없고 두 번째가 지목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없고 줄도 치지 마세요. 답이 안 되니까 소유자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없고 지적도 임야도 축척에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없고 집안 연속되지 않는 경우 합병할 수 없고 등기된 땅과 등기 안 된 땅 합병할 수 없다. 여기까지 1필지 성립 요건이니까 답은 안 돼요. 이제 7번이 가장 중요한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제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할 수 없다요. 합병을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소유권 합병할 수 있고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은 지역권이 돼 승역제 지역권 합병할 수가 있답니다. 여기까지 합병으로 인정해주고 여기 없으면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 합병할 수 없다. 압류나 가압류 합병할 수 없다. 가처분도 합병할 수 없다. 가등기도 합병할 수 없다. 유효자 합병할 수 없다.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이 7번 다 치워요. 다 안 되는데 이거 다 외울래요? 이걸 외울래요? 이걸 외우겠죠? 이 합병할 수 있다 기준 걸리고 이제 저당권 합병이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가로 안에 보니까 다만 저당권의 경우에 합병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 원인이 동일하고 원인 연월일이 동일하고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요 세 가지가 동일한 경우 합병을 인정을 해주는데 이 저당권을 뭐라고 부르느냐 창설적 공동 저당권 합병을 인정을 해주겠다 이 위규정이에요. 합병은 요거 가지고 잘 내겠다 요거 자꾸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경우는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는 합병할 수가 없답니다. 합병할 토지 안에 분할할 토지가 있는 경우는 순서 때문에 그래요. 순서는 선, 분할, 후 합병의 원칙이에요. 합병할 토지 안에 분할할 토지 있는 경우는 먼저 뭐부터 하셔라. 분할부터 먼저 한다면 합병을 나중에 하는 게 순서인데 다만 단서 조항에서 합병 신청과 토지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하는 경우는 그건 가능하다요. 그 원칙은 순서가 뭐가 먼저고
선, 분할, 후 합병이 원칙이지만 동시 신청은 인정해 주므로 9위까지 세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쉬운데 아홉 번째 경우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별 공유지분도 같아야 할 것이고 주소까지 같아야 됩니다. 지분이 달라도 합병이 안 되고 주소가 달라도 합병은 안 돼요. 열 번째 경우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안의 토지와 지역 밖도 합병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시행정 안과 밖도 축척이 달라져 버려요. 합병이 안 되는 것이어서 주로 시험을 내게 되면 7번 아니면 8번이에요. 나머지 답이 되면 그 쉬운 문제고 철을 쳐보게 되면 합병할 토지가 있을 때 토지 소유자 원칙은 의무 규정이 있느냐? 원칙은 합병은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의무가 따라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택법상 공동주택부지 공동주택부지는 합병 신청할 의무 규정 토지고 또 하나가 공공용 토지에서 총 몇 가지 만들어지느냐? 11가지 지목이 만들어지는데 예전에 공공사업 토지 지목 8개 있다고 배웠어요. 도 하, 제, 구, 유, 수, 학, 철. 그래,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에서 옛날에 숨 쉬지 말고 도, 하, 제, 구, 유, 수, 학, 철 8개에다가 공, 공, 채 더하면 돼요. 공원하고 공장용지하고 체육용지 11개에 해당하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60일 안에 합병 신청을 하의한다. 이 의무 규정입니다. 합병하게 되면 지분 어떻게 부여할까? 합병은 선순위 지분으로 지분을 부여해라. 측량 실시하나요? 안 하죠? 그럼 측량 안 하면 경계 바뀌어요? 바뀝니다. 좌표 바뀝니다. 면적 다 바뀌되 측량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합병을 통해 필요 없게 된 경계와 좌표는 말소에도 지워버릴 것이고 면적은 더해서 커지기 때문에 다 바뀌되 측량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근데 합병을 내게 되면 요건 합병할 수 있는 요건을 알고 있느냐 여기를 달고 들어옵니다. 밑에 이제 문제 보게 되면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없는 거 틀린 거 찾으라는 얘기는 합병할 수 있는 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1번이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 지역 지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없고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도 합병할 수 없으며 세 번째가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는 합병할 수 이건 있겠죠. 3번이 답이고 4번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하지 못합니다. 5번은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합병할 수 없으니까 합병할 수 있는 것은 3번 외에는 없습니다. 쉬웠던 문제이고 그 다음에 26번째가 축척변경. 축척변경의 경우는 쭉 들으시고 또 따라오시면서 내용 정리하시면 돼요. 축척변경이라는 것은 대상도면은 지적도가 대상이더라 임야도가 대상이더라 지적도죠. 그럼 축척변경이라는 것은 정의가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부르는데 대상은 지적도지 임야도라 말로 하면 틀립니다. 축척 변경의 경우는 예전에는 직권으로 시행했지만 2011년 법을 개정을 해서 소유자 신청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또 개정을 해요.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한데 어떤 토지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대상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잦은 토지 이동을 통하여 토지 필지 규모가 작아지니까 현재 축척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지적 규모 정리가 곤란한 경우 여기 첫 번째 대상이고 두 번째 경우는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서로 축척에 따른 지적도가 존재할 경우에도 축척을 일치시킬 목적으로 축척 변경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지적 공부 관리상 필요한 경우도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서 세 가지가 원칙이 대상이에요. 이 세 가지의 경우는 거치는 절차가 있는데 거치는 절차의 경우는 먼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받으실 것. 이 대상이었을 경우는 거치는 절차는 먼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얼마 동의 받으시래요?
3분의 2 이상 동의받게 되고,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받는 것이 절차입니다. 요 세 가지의 경우는 이 절차 세 가지를 다 거치는 게 의무규정이고, 반면에 단서조항에서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과 승인받을 필요 없다라고 규정한 것이 두 개가 빠져요. 하나는 토지 합병을 위해서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령 내 토지지만 해당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게 두 가지입니다. 원칙은 몇 가지가 원칙이고, 절차 다 거치는 게 세 개, 절차 빠지는 게 두 개, 합이 다섯 개가 원칙이에요. 그렇게 이제 절차 들어가게 되면 승인이 있게 되면 절차상으로 지적소관청 입장에서는 축척변경 시행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지체 없이 공고가 들어갑니다. 공고는 몇 글자인가요? 공고 두 글자에서 공고는 20일 이상 공고하는 것이 의무규정이고, 공고가 떨어지게 되면 공고한 날로부터 다시 30일 안에 30일 내에 이 토지의 소유자나 또는 점유자들은 자기 땅이 어디까지인가 지상에 경계점을 설치할 의무가 따릅니다. 경계점 설치라는 얘기는 내 땅이 어디까지 말뚝박아라는 얘기예요. 며칠 내 설치하래요? 30일이죠. 왜 31일일까? 경계점 세 글자 30일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붙는 것이 토지 표시상 지적공모 정리 정지란 말로 꼭 놔두시고, 3번부터 먼저 볼게요. 토지 표시 결정부터. 지금까지 축척의 작은 소축적 지적도가 있고, 축척을 대축적으로 바꿀 겁니다. 축척을 변경하게 되면 종전에 집원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목이 있고, 경계가 있고, 좌표가 있고, 면적이 있을 경우에 이제 배운 대로 채워 넣으시면 돼요. 축척 변경은 측량 실시하나요? 예, 그럼 측량을 통해서 얻는 결과 몇 가지 구할 수 있더라? 세 가지. 경계, 좌표, 면적은 측량 통해서 사례께 구합니다. 그럼 집원은 바뀔까 안 바뀔까? 집원은 어떻게 바꿔요? 집원 어떻게 바꿔요? 바꾼다 그랬으면 알아야지. 거기 없어요. 앞에서 배운 게 남아있으면 마치고, 앞에 배운 게 남아있지 않으면 틀리는 거예요. 집원은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을 준용을 하더라, 이렇게 배운 게 있습니다.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준용하는 경우 세 개 있다고 배웠어요. 집원의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이 있게 되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을 해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합니다. 그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지목은 바뀔까 안 바뀔까? 빨리 바뀌어야죠. 지목도 새로 정하는 겁니다. 다. 그럼 축척 변경하게 되면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일단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세요. 아까 대상이 몇 개 있었어요? 총 다섯 개 있었죠? 절차 다 거치는 게 있었네. 요 세 가지는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요 절차가 빠지는 거 있었죠? 요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뀌고 면적만 새로 정하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토지표시 결정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측량 후 시행지역 안에 각 필지별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 예정한다요. 다 새로 정하는 게 원칙인 반면에 다만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경우 지번지목 경계좌표는 종전지적공부에 따르고 면적만 새로 정한다. 여기까지 1단락입니다. 축척변경은 총 몇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 절차를 다 거치는 것 세 가지는 다 바뀌고 절차가 빠지는 것은 면적 하나 바뀐다. 이렇게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답이 떨어지고, 그 위에 아까 3번에 지적공모 정리와 경계보호신 정지 봐야죠. 이쪽에서 그럼 다 새로 정하게 되면 대장을 새로 만드는 게 편할까 고쳐 쓰는 게 편할까? 새로 만들겠죠. 그럼 대장이 두 개가 될 수는 없으니 옛날 대장은 없어질 겁니다. 이거 다 없애버릴 대장에 대해서 지번 지목 등이 바뀌었다고 해서 굳이 바뀐 대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입다가 빵꾸난 메리아스는 그냥 버리니까 어차피 없어질 대장 정리할 필요 없고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측량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 두 가지는 축적평형 끝나는 확정 공고일까지는 정지 스톱이 원칙이에요. 사실 예외규정은 축척변경위원회 의결로서 계속하자 정리 이제 의결변경 계속하는 예외규정도 있지만 계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 새로 만들고 정리할 필요 없다로 기억 넘어가지 큰 무리 없고 여기까지 1단락입니다. 여기까지를 잡게 되면은 대상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합의 다섯 가지가 있죠? 원칙이 몇 가지고? 세 개, 예외가 두 가지. 절차 다 거치면 다 바뀌고 절차가 빠지면 면적 100개 안 받겠다 잡고 들어가시면 1달러 끝났고요.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면적 증감 처리의 지범을 요소인데 이제 측량을 실시하는데 면적이 일치하면 좋은데 면적이 달라집니다. 면적이 증가도 가능하고 감소도 가능한데 필지별 면적의 증가나 감소 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지범별 초소라고 부르고 조소를 통해서 면적 증감 처리에 들어가는데 면적 증감 처리 돈으로 하는데 이 돈을 세 글자로 청산금이라고 불러요. 청산금은 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산정하지 않는 예외규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토지 소유자 전원이 동의로서 산정하지 말자고 동의서가 들어온 경우 산정하지 않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측량을 통해 구한 면적이 허용 면적 이하가 나오는 경우도 면적이 1차는 걸로 인정하기 때문에 청산금 산정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산정에 들어가는데 청산금의 경우 누가 결정을 할지 그 다음에 언제가 기준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결정할지 그 다음에 징수하고 지급하는 과정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청산금의 결정권은 이거는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이 축척변경위원회가 임시위원회예요.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토지에 가진 자료가 없어서 소관청 입장에서는 축척변경시행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소관청에서는 토지의 가격을 다 조사합니다. 가격을 다 조사해서 조사한 내역을 축척변경위원회에게 제출해주게 되면 제출받은 자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이게 축변의 권한이에요. 가격은 누가 조사하시고 소관청이 조사하고 결정은 축변이 가는 겁니다. 이거 달라요 서로. 왜 그럴까? 청산금을 낼 자가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 받을 사람도 토지 소유자. 그럼 소유자가 내고 받을 돈을 소관청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라 받아가라 불만이 생깁니다. 불만을 한 방에 없애는 방법은 니네가 내고 니네가 받을 거 니네가 결정해라. 이따가 축척변경위원회 안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을 구성하는 게 축척변경위원회인데 이 안에 소유자가 반 이상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넘겨버린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방법은 이제 지번별 조수의 증가나 감소한 면적에다가 곱하기 1제곱미터당 가격을 곱하게 되면 나오는 것이 청산금을 산정할 수가 있고 청산금이 산정이 된 경우에 징수와 지급권하는 소관청이 있다 보니까 청산금 내역서가 소관청에 들어오게 됩니다. 소관청은 청산금 조들 작성한 다음에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공고가 들어가는데 공고는 15일 이상을 공고해야 되고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열람하는 것이 의무기관이에요. 이제 공고가 있게 되면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 징수를 위해서 공고한 날로부터 다시 20일 안에 20일 내에 소유자에게 청산금에 대해 납부하시오. 납부 고지와 수령 통지가 들어갑니다. 납부 고지 받은 자의 경우는 낼 당시에는 이때는 3개월로 납부하게 될 것이고 받을 당시 6개월로 지급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3개월로 납부하지 않게 되면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서 강제징수하게 될 것이고 받아갈 자가 받아가지 않는 경우는 공탁을 통해 지급에 가름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름하는 조치가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럼 내고 받는 시점이 다른 경우에 차액 발생할 수 있겠네요. 이 차액은 누가 처리합니까? 이 문제인데 차액은 남은 돈이든 부족액이든 불문하고 다 해당 지자체가 처리합니다. 남은 돈 지자체 수입 부족액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으며 이렇게 잘 내고 잘 받아가면 좋은데 불만이 있더라. 소유자 입장에서 청산금 통지받은 경우에 불만이 있는 경우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의신청은 돈 내란 자가 소관청이니까 소관청이 이의신청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청산금을 결정한 사람은 소관청이 아니라
축척변경위원회니까 축척변경위원회 회부시켜버리게 되면 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1월 이내에 이의를 결정을 하고 결정한 사항을 다시 알려주고 통지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 대상이 될 것이고 마지막 남은 절차가 납부나 수령 소유자 입장은 내고 받는 게 되겠지만 소관청 입장에서는 돈 받는 것을 납부 내주는 것을 지급이라고 불러요. 입장이 그럼 납부나 지급 돈 받고 내주는 게 모든 것이 끝났을 경우에 완료가 된 경우는 지체 없이 축척 변경에 대해서 확정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확정 공고일이 축척 변경이라는 토지 이동이 발생한 시기로 인정하게 될 것이며 이때를 기준으로 지적을 정리하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라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일련의 과정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축척변경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청산금 누가 결정하나요? 축척변경위원회죠. 요게 딱 들어가 있어야 대화가 되지 여기 소관청 들어갔다 답이 안 떨어지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교재 보시게 되면 이제 축척변경위원회 구성이랑 기능 나왔는데 구성은 위원은 그 축척변경 시행 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하고 지적에 대해서 전문지식 가자 중에서 소관청 위촉한 자가 위원이 되며 구성은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을 구성할 것이고 위원회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를 해야 한다 의무 규정입니다. 단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인 때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단서 때문에 거기까지 보고 넘어가시고 위원장은 소관청이 지명하게 될 것이며 기능은 이럴 게 아니라 여기서 축척변경 시행할 때 의결 한번 거쳤나요? 여기 첫 번째 기능 시행계획 의결이 첫 번째 기능이고 청산금 누가 결정했어요? 축척변경위원회 그럼 두 번째 청산금 결정하고 지원물 적용해서 금액 결정이 두 번째 권한이며 이인청은 누가 했어요? 소유자가 소관청이 했죠? 근데 이의를 결정한 것은 여기서 결정했으니까 여기 세 번째 권한이에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청산금 누가 결정해요? 축척변경위원회 요거만 떼내면은 따로 외울 게 없으니까 권한은 청산금에 관한 권한은 축척변경위원회 그거만 기억하고 들어가시면 권한 크게 외우지 않아도 될 겁니다. 문제를 여기서 잘 주다 보니까 이쪽은 양이 많아서 잘 내요 문제가. 그래서 꼼꼼하게 보시면서 세분하시고 기출 문제가 두 문제 나온 게 있는데 풀어보자고요. 1번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해야 한다.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이 될 부분이고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해야 한다. 30일이 아니라 20일이죠. 틀린 말이고 세 번째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이 확정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결정된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고부에 등록해야 한다. 확정 공고 있으면 지적공고 등록해라. 맞는 건 3번이 정답이고 4번의 경우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등을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시행공고는 15일이 아니라 20일입니다. 틀린 말이고 5번이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가 돼야 되죠. 틀린 말이고 맞는 건 3번밖에 없습니다. 이번의 경우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 공고를 하이하며 확정 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맞고 두 번째 납부고지 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60일이 아니라 이의 신청은 1월 내니까 틀린 말이고 세 번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경계점 세 글자 30일 내에 하셔라. 맞고. 4번이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납부도 두 글자, 수령도 두 글자 20일 내는 건 맞고요. 5번이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낼 때는 3개월, 받을 때 6개월 맞고. 그 다음에 27번의 지적 측량입니다. 지적 측량은 그 날짜 계산하고 잘 기억하시면 돼요. 지적 측량이라는 것은 의뢰하는 과정인데 측량은 의뢰인들이 의뢰를 통해 측량이 개시가 되는데 의뢰할 자격은 거기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측량 의뢰할 수도 있고 또 한 명은 이해관계인도 의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령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는 대위 신청이 다 가능해서 소유자나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측량 의뢰하는데 의뢰는 의뢰서로 의뢰하시되 측량 의뢰 누구한테 의뢰하실 것? 지적 측량 수행자의 측량을 의뢰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의뢰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의뢰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럼 의뢰인들은 측량을 해야 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해서 의뢰서와 함께 수행자에게 내게 돼 있고 의뢰서 받은 수행자들은 의뢰받은 다음날까지 의뢰받은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게 지적측량수행계획서 측량계획서를 제출하고 측량하는 것이 의무규정입니다. 계획서를 내고 측량 들어갈 때 여기서 암기할 사항은 측량기간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측량기간은 며칠 동안 측량하시고 5일 동안 측량하실 것 그럼 검사기간은 네, 4일 동안 검사하게 됩니다. 요거와 별도로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측량 들어가는 경우는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측량할 때가 있고 또는 측량 검사할 때가 있는데 여기는 기준점 숫자 보고 따집니다. 기준점이 15점 이하의 경우는 며칠을 주시고 4일을 주고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단 15점이 4일에다가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을 더해가더라. 들어본 경우가 나세요? 이건 반드시 암기결사이고 이거와 다르게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측량하는 경우가 있더라. 당사자가 합의나 계약을 통해 측량하는 경우는 이때는 전체 측량기간 중에서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하게 되고 나머지 4분의 1은 검사기간 한다 해서 4분의 3은 측량기간 나머지 4분의 1은 검사기간을 정하는 것이 측량기간이면 여기까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은 대부분 여기서 문제를 내요. 반드시 이거 반드시 암기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 측량을 했을 경우 나온 성과가 있더라. 나온 측량 성과가 나오게 되면 이 측량 성과를 검사가 들어갑니다. 검사할 당시에는 원칙은 시, 도, 지, 사나 또는 지적소관청 검사받아 있는 것이 여기 방법인 반면에 단 검사받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더라요. 지적공무를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경계, 복원, 측량 또 하나가 지적, 현황, 측량 이 두 가지는 검사받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개를 빼고 검사받는 것들 검사가 끝나게 되면 검사받은 성과도가 수행자를 통해서 마지막 의뢰인들에게 성과도가 교부되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고 검사 안 받은 성과도는 발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측량의 절차인데 내는 것은 거의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측량 기간 이거 외우고 있느냐 이거하고 검사 안 받는 거 두 개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 두 개를 내는 게 문제예요. 두 개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면 큰 문제 없이 문제 풀 겁니다. 여기에 딸린 문제가 또 밑에 몇 개 나온 거 보도록 하죠. 다음 1번부터 보게 되면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 요청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매 대상 토지에 대한 지적 공부사항의 경계를 지상에 확인시켜주고자 할 경우에 의뢰하여야 할 지적 측량을 물어봤는데 실제 토지상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을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 땅이 어디까지인가 확인하고자 할 때 측량할 때를 뭐라고 부르더라? 경계
보건 측량이라고 부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는 지적 측량을 하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때 무슨 측량할까? 측량 어떤 측량해야 될까요? 거기 다 답이 나와 있는데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 측량 참 어려운 질문이었었죠. 예. 두 번째는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토지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요거는 신규 등록 측량하게 되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등록사항 정정 측량을 실시하게 되고 5번이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적 공부를 재작성하는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 경우 측량 실시하지 않습니다. 재작성 대상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됩니다. 측량 대상 총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13가지가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13가지 꼭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 안에 해당되는 게 뭔지 압니까? 물어보는 게 문제다 보니까 13가지 외우려고 하면 머리 쥐나요? 처음에 복구하더라. 복구 측량. 근데 말까다 붙이면 신규 등록하더라.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하더라. 등록 전환 측량. 분할하더라. 분할 측량. 바다가 된 토지 말소하더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측량. 축척 변경하더라. 축척 변경 측량. 등록상 정정하더라. 등록상 정정 측량. 도시개발사업이 끝났더라.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수행자와 소관청이 측량을 검사하더라. 검사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더라. 기초 측량.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경계복원 측량. 지상 건축물과 도면의 경계를 따져보더라. 지적 현황 측량. 지적을 재조사하더라. 지적 재조사 측량. 총 13가지가 대상이다 보니까 요 안에 있나 없나 물어보는 게 가끔 문제가 나와요. 반드시 봐놓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의 경우 지적 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 현황 측량이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하는 측량을 말한다. 이게 지적 현황 측량의 정의고 두 번째,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지적측량을 하여 그 측량 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맞고요. 세 번째, 지적측량 수행자가 경계보호 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이 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계보호 측량, 지적현황 측량 검사받을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3번 틀린 말이고 4번은 지적측량은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으로 구분하며 평판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 방법에 따른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이게 지적 측량의 정의입니다. 4번은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 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 측량으로 구분하며 평판 측량, 전자평판 측량, 경위 측량, 전파계 또는 광파계 측량, 사진 측량 및 위성 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 하자없이 맞고요. 두 번째가 지적 측량 수행자가 지적 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 기간, 측량 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측량 계획서를 내는 것은 다음날까지 어디다 내야 돼요? 소관청이지 시도지사가 아니니까 이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다음 넘어가서 3번의 경우는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요거네. 기준점 설치하지 아니하고 합의하는 걸 제외하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측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 맞았고요. 5번이, 4번이 지적공부의 복구,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및 축척 변경을 하기 위하여 세부 측량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한다. 다 면적적 대상이 됩니다. 맞고요. 5번이 지적측량 기준점 측량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지 답사, 선점 및 조표, 관측 및 계산과 성과 배적성 순서에 따른다. 맞습니다. 이게 측량의 순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지적, 측량, 적고심사인데, 적고심사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 지적위원회인데,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가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게 됩니다. 지방지적위원회 설치된 것은 지방은 시, 도에 설치가 되어 있고, 중앙은 국토, 교통부 설치가 되어 있으며, 권한은 중앙이 다섯 개, 지방이 하나가 있어요. 다섯 개를 외울래? 하나를 외울래요? 하나를 외워야겠죠. 일단 중앙지적위원회 경우는 지적 관련 정책 개발과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고, 두 번째 지적 측량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심의를 할 겁니다. 세 번째가 지적 측량 적고심사에 대한 재심사하는 것이 중앙이고, 지적 분야 측량 기술자 어떻게 뽑을 것이냐 양성 방안. 잘못하면 벌도 줘야겠네요. 징계나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중앙이고, 지방은 딱 하나가 있어요. 지적, 측량, 적고심사. 적고심사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오른쪽에서. 측량을 실시한 이후에 성과 다툼이 있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및 지적, 측량 수행자가 그 측량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 심사해 줄 것이 바로 적고심사인데, 방법은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 성과 다툼이 있는 경우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서 어디로 가래요? 지방지적위원회 적고심사에 조항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들어가야 돼요. 중앙지적위원회 적고심사에 조항할 수가 있다는데, 그 과정이 이제 나옵니다. 과정의 경우는 먼저 적고심사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요청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적측량 수행도 가능합니다. 그럼 측량을 실시해서 나온 성과도를 첨부해서 이제 이 세 명이 시, 도지사를 거쳐서 어디로 가래요? 지방지적위원회 사안을 이제 제기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럼 청구서하고 성과도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면 시도지사는 일정한 사항을 조사한 다음에 30일 안에 지방지적위원회 사안을 회부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조사할 사항은 이네들이 가져온 측량 성과 조사하게 되고 측량 경위 조사할 것이며, 토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토지 이동에 관한 사항 조사할 것이며, 그 다음에 소유권이 바뀐 소유권의 연역을 다 조사합니다. 마지막에 측량하게 된 경계나 기준점 등을 조사하는 것이 시도지사에 대해 조사고, 이런 사항을 조사한 다음에 30일을 넘겨주란 얘기예요. 그럼 넘겨받은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이제 결정하게 될 텐데, 이제 원칙은 60일 안에 심의하고 의결을 내리는 것이 원칙인 반면에 부득이한 경우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로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1차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은 30일을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랑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은 의결서가 작성이 된 경우에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게 되고, 시도지사는 청구인과 이해관계인들에게 결과를 7일 이내에 통지해주면서 불만 있는 경우는 이 중에 다시 누구라도 90일 안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족보심사에 대해서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절차입니다. 하나 주의할 건 심사란 말이 나오게 되면 여기 요일권 아니에요. 여긴 이거 써서 외우는 게 아니라 책에다 있는 거 뭐 하려고 쓰세요. 안 써도 상관없고 책에 나오고 줄만 씌우면 되잖아요. 찾아서. 자, 족보심사란 말로 하면 여기 누가 나왔어요? 시도지사. 여기는 지방. 재심사란 말 나오게 되면 여기 국장에 들어가고 중앙에 들어가는 거. 절차는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여기 뭐부터 외우셔라. 날짜를 외우셔야 돼. 날짜. 회보가 며칠이에요? 30일 심의의결, 60일 연장, 30일 재심사, 90일 통지는 7일에 여기는 3, 6, 3, 9, 7 외우세요. 뭐라고요? 3, 6, 3, 9, 7 외우시고 처음 3은 회부, 두 번째 6은 심의의결, 그 다음 3은 나와야지. 연장, 재심사 기한은 90일, 통지는 7일, 그럼 여기 끝나요. 여기는 거의 날짜 물어보다 보니 날짜 외우고 들어가시면 다시 빨리 떨어질 겁니다. 요대로 끼워넣는 게 더 훨씬 절차도 이해가 빠르니까 날짜 기억하고 넘어가시고, 다음에 맨 밑에 오른쪽에 등록상 정정 찾으셨나요? 그럼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통해 등록상을 정정하든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를 통해 정정을 하든 등록상 정정할 때는 직권 정정하면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적고심사 절차입니다. 적고심사 날짜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3, 6, 3, 9, 7 외워. 처음 3은 모름이하고 회부, 두 번째 6은 심의의결, 그 다음 3은 연장, 그 다음 9는 재심사기간, 통지는 7을, 그러면 그것만 잡으시면 답이 나와요. 그대로 껴는 게 오히려 여기 빨리 가는 지름길이다. 이어 넘어가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끝났죠 이제? 네, 또 있나요? 없어요. 자, 어쨌든 고생하셨고 특강 들으시느라고 이제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